오늘 택배 개봉기요. 이게 7.5kg 짜리예요. 이게 합쳐서 15kg.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거기 쇼핑몰에서 산 거예요. 네, 국물 모래. 사과향이고요. 이거 주인이 여기 따로 있어요, 이 주인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줘야지. 싫어? 싫어요? 아, 왜요? 아, 저희 꼬맹이가 찍는 것이 좀 싫다고 합니다. 찍는 거 싫어? 아, 찍는 거 싫어요? 아, 찍지 마요. 우리 꼬맹이 여기 이 아까 이거 모래 주인은 이제 저희 여기 꼬맹이 저희 꼬맹이 거고요. 두개 9,5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폐 뭐죠 이제 오프라인에서 가면은 보통 이 정도 사려고 해도요 보통 이제 5,000원이 아니죠. 아 거의 한 8,000, 7,000원, 8,000원 줘야 살수 있는 거겠죠 이 정도면. 그 뭐지 제가 이제 노트북 들어보니까 그때 5kg짜리인가 6kg짜리인가 6,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그 정도 하던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찾잖아요 이제 이렇게 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한 봉지 4,000 얼마 주고 산 거니까 거의 저렴하게 산 거죠 어쨌든 간에. 나머지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 아까 그 모델하고 같이 온 거고요. 박스는 제가 이미 개목해가지고 이제 예, 밖에 내놓은 상태라 박스는 지금 이제 바깥에 있고요. 예, 이거요. 그때 샀던 거랑 같은 거예요. 7.5kg 숫자가 잘안 보이죠? 7.5kg 보이시나요? 7.5kg 짠. 저희 꼬맹이 혼자서 이거를 아까 영상에 봤던 그 고양이 때그 혼자서 한 거의 5, 6개월 먹어요, 혼자서, 이거는. 예, 거의 5, 6개월 이상 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먹고, 나서 이제, 저 거의. 그리고 이번에는, 잠시만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사는 이제 간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소개, 어젠가? 아, 어젠, 아니죠, 제가. 그때 화요일에 소개해드린 거죠. 그 빈통이에요, 다 먹고. 빈통이에요, 빈통. 빈통 빈거 잠깐 올려놔가지고요. 잠시만요. 제가 촬영장비 좀 꺼내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것도 같이 산 거예요. 여기에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거 저번에 이거는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저 고양이 이제 택배 그거 했을 때 그때 이거 이제 세 가지 맛으로 샀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 맛밖에 못 샀어요. 이제 한 가지 맛이 품절이 돼가지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개 사 이제 20개죠 10개씩 샀으니까 이거 이제 10개고요. 네 이거 10개 사고 이제 이거 10개 사고 그래가지고 총 이제 두 가지 맛으로 10개씩 구매했습니다. 한 400원씩이고요. 네, 양이 좀 이제 적당하더라고요. 충분히 이게 고양이 네, 날짜가 아직 남아있어요. 2020년 10월 12일까지 네, 아무리 넉넉하게 남아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유통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제품이고요. 어쨌든 간에 고정을 시킬까요? 제가 지금 들고 있어가지고 셀카봉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셀카봉 지금 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산거 이제 화요일날 이제 제가 이제 주문한 거 오늘 도착했습니다. 예, 어제 보내셔가지고 화요일날 주문한 거를 이제 어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넉넉하게 좀 잡아가지고 3일 정도 주문하고 받는 데까지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주문하고 받는 데까지 3일 정도 걸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고, 이거는 이제 하나 400원씩 해가지고 총 이제 두개 합쳐서 8,000원씩 이제 구매했고요. 20개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거 깡통 이거 산 건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루코사민인가요? 참치 글루코사민 어쨌든 파란 색깔 이거 한 450원짜리거든요. 야미 으. 네, 야미 야미 참치 글루코사민이라고 이렇게 애완고양이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거 450원 정도 한개 450원 정도 샀거든요. 이 정도 양이면은 네, 두개 900원 정도 주고 샀고요. 그리고 얘도 두개 샀어요. 이것도 두 개. 이것도 이제 야미 이제 참치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예, 같은 거예요. 얘도 맛은 맛이 좀 다른 거겠죠? 얘는 파란색이고 얘는 약간 파란색, 얘는 주황색이잖아요. 아마 맛이 좀 다른 거겠죠, 둘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세 개씩 샀어요. 이거 두 개는 세 개. 총세 개. 이제 예, 참치 오메가3 이거 세개 하고요. 이제 예, 3오일이죠. 그래가지고 산 거고요. 이거는 참치 앤 타우린 해가지고 산 거예요. 총 3개 샀거든요. 이거 3개. 네, 3개.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이고요. 네, 이렇게 3개. 여기도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제 900원 2개. 1350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샀어요. 1350원 2개니까 이제 2700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2700원에다가 예 이렇게 900원이니까 합쳐서 한 1800원이죠. 900원 900원이니까 2700원하고 1800원. 거의 4,500원 정도 든것 같네요. 4,500원 정도? 4,500원에다가, 이거는 이제 마지막 하나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거든요. 이제, 펠리나 큐브, 치킨 앤 소고기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은품을 받은 거예요. 사은품이요. 사은품 있길래 저번에 한번 닭고기 죄송합니다. 근데 몸무게 예 이제 목에 이제 가래가 꼈는지 좀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거 뭐죠 이제 그땐 닭고기 이제 그 사은품 받았다는 거 제가 간식 샀을 때 이제 고양이 이제 그 사자 샀을 때 그때 이제 그산거 그때는 닭고기였는데 이번에는 통조림으로 한번 해봤어요. 큐브 예 이거는 70g 정도 얘하고 10g 정도 차이 나는데 예 차이가 좀 많이 나시죠. 차이가 딱 나시죠. 이거는 이제 사은품 받은 거고 이건 제가 산 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왜 이걸 제가 샀냐면은 이제 저희 이제 고양이들이 고양이 이런 걸좀 먹더라고요. 예전엔 안 먹었는데 요즘에는 고양이가 이제 통조림에 드는 것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물하고 섞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다 합쳐서 저 아까 그 사료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간식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하여튼 한 4만 1,000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무료 배송이에요. 그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4만 원 이상 사면은 사은품도 저대할 수 있고 무료 배송해 주신다고. 그래서 4만 1,000원 이제 쓰고 근데 무료 배송으로 받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배송비 이제 무료니까 그게 편하죠. 어쨌거나 굳이 살 거면은 그 정도 사는 것도 편하더라고 제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하고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만 총 10개 샀어요. 이거는 400원씩밖에 안 해요. 이거는 400원 정도? 네, 저희 고양이 주려고 산 거예요. 얼마 안 하다 보니까 저렴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제가 이제 주거든요. 이것도 또 거의 이제 이 간식 이렇게 있어도요, 예, 몇달못 주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있다 해도 한 세네 달 정도 줄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세네 달, 세 달? 세 달, 네 달. 아무래도 이 정도면 네달 정도 주겠네요. 네, 예. 뭐 사료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주고 있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거의 한 주면은 이제 이 정도니까 충분하겠죠. 한 다섯 달 정도? 5개월 정도까지 충분하겠어요. 뭐, 안될 수도 있고, 한 4, 5개월 정도, 어쨌거나, 주긴 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택배 개봉 후기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택배 받는다고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네, 아무튼, 다음에 봬요. 빠이.